제 7장입니다. 7장에서는 Inference for Numerical Data 해서 이전에 5장, 6장에서 다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또 각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Distribution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ANOVA예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Distribution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Z-Score를 이용해서 어떤 Hypothesis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가설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Z 밸류가 아니라 T 밸류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T 밸류나 Z 밸류와는 조금 또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수학적인 어떤 기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Central Limit Theorem,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Central Limit Theorem은 이게 뭐였나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Central Limit Theorem이 뭐였는지 생각을 좀 해볼 만한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사위를 지금부터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할 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 5, 6까지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를 600번을 던졌다고 가정하죠. 600번을 던졌을 때 그렇다면 여기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50회 그리고 여기가 100회 이렇게 놓은 겁니다. 총 600번을 던졌습니다. 그럼 1이라고 하는 눈금이 나올 개수가 대략 눈금을 따진다 그러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색깔로 표시하면 이런 표시 100개 전후가 될 것이고 2가 나올 것도 100개 전후 다 100개 전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600번을 던졌을 때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뭐 얘는 뭐 99번이 나왔다거나 혹은 얘는 뭐 92번이 나왔다거나 얘는 107번이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가 쭉 진행될 거예요. 그죠? 근데 기대되는 값들은 다 100회 해서 이런 평평한 그래프입니다. 그죠? 평평한 그래프가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600번입니다. 600번인데 이걸 600번의 결과를 잘 섞어요. 잘 섞은 다음에 눈을 감고 두 개씩 꺼내보는 거죠. 두 개를 꺼내서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합산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러면은 값은 제일 작은 것은 2부터 1, 1 뽑았을 때 그죠? 1, 2나 2, 1을 뽑았을 때 3이 되고 그리고 쭉 해서 6, 6을 뽑았을 때는 아마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아마 그래프들이 좀 모양이 이런 형식의 모양이 7에서 제일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좀 점점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비슷한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두 번을 뽑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세 개를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3에서부터 해서 3, 6, 18까지니까 4에서 쭉 해서 이게 쭉 해서 18번까지 쭉 연결되겠죠. 그죠? 연결된 다음에 그래프를 또 그린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정규 분포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또 더. 얘는. 그죠? 숫자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규 분포에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베리언스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요게 센트럴 리미트 시어름이잖아요. 그죠? 표본. 그러니까 원래 파퓰레이션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 하더라도 평평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요것을 표본을 뽑아서 이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값으로 그걸 이제 X바라고 표현합니다.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하는 평균값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그 그래프는 요런 정규분포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취하게 돼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표본의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요 중앙에서부터 좌우의 배리언스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땅땅 뽑았을 때 값은 2부터 12까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때의 배리언스와 그리고 세 개씩 뽑았을 때 혹은 600개 중에서 10개나 20개씩 이렇게 표본을 샘플을 뽑아서 평균값을 내서 그 평균값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 과정을 뭐 1000번을 반복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1000번을 반복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표본 숫자가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n이라고 표현하죠. 개수가 n입니다. 한번 표본을 만들 때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는 그 숫자,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하는 이벤트들의 수, 이게 n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주사위 던진 값들을 600개의 값들을 하나의 통에다 넣고 그 통에다 막 섞은 다음에 두 개를 꺼내서 평균값을 내보거나 혹은 50개를 골라서 50개의 평균값을 내보거나 했을 때 두 개를 냈을 때보다는 50개를 골라서 평균값을 낸 그래프들이 훨씬 더 폭이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게 sample limits theorem입니다. 그리고 mean은 population mean은 mu로 표현하고 그리고 standard error는 그러니까 population의 mean은 mu이고 그리고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은 sigma이죠. 그죠? 그리고 sampling distribution of x bar 그러니까 샘플의 평균값 방금 주사위를 던진 것을 두 개를 골라서 두 개의 평균값을 내는 거 그럴 때는 그 2, 3, 4, 5, 6, 7, 8, 9, 10까지 나가는 게 그거 다 샘플의 평균값이 되죠. 그걸 x bar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샘플의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n이 크면 커질수록 스탠다드 에러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자 표본입니다. 처음에 population의 요런 분포는 요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런 식의 분포가 있습니다. 이게 population의 분포입니다. 색깔을 표시하죠. 그래서 이 population의 분포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것을 샘플링해서 다시 샘플들의 평균값을 만들어내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색깔은 없는 걸로 리셋을 하죠. 그러면은 폭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 색깔을 다시 그죠? 이게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의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죠?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는 종이들을 뭐 만장을 만들어서 그 만장 각각의 종이에는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랜덤에 한 장씩을 고르는 겁니다. 한 장씩 골랐을 때 그 값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은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면서 분포도가 이렇게 normal distribution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중에서 평균값은 아마 50이 될 겁니다. 50과 51 사이가 되겠죠. 그럼 50.5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이 만장의 종이들 중에서 두 장을 골라서 평균값을 내어서 그 평균값만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 행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번을 하는 겁니다. 위에도 1000번을 했고 밑에도 1000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1000장을 골라내는 거고 밑에서는 2000장을 골라내는 거죠. 그죠? 2000장인데 두 장씩 골라내는 겁니다. 두 장씩 골라내는 것을 1000번을 한 다음에 그 두 장 각각의 평균값을 낸 분포들을 내게 되면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베리언스가 중앙으로부터 마찬가지 이때는 중앙값이 100이 되겠네요. 100이 되거나 101이 되거나 101이 될 것 같기도 하고 100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되는 베리언스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n을 더 늘려가지고 이번에는 두 장씩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장씩 골라내는 겁니다. 100장씩 골라서 평균값을 내는 것을 1000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 1000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좁아지는 거죠. 더 좁아져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더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더욱더 좁아진 느낌이 들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이 크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들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은 점점점 뾰족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비슷한 주의에 또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이거 t-distribution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n이 30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리고 n이 30보다 크고 그리고 particularly extreme outlier, outlier가 뭔지 아시죠? outlier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x-bar의 distribution은 nearly normal, nearly normal이죠, 그죠? 그리고 설사 even if 모집합, population의 distribution이 normal하지 않다 하더라도
표본을 뽑은 표본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오브 X바. 이게 무슨 말이냐 합니까? 샘플로 몇 개씩 뽑아서 평균값을 내어서 그 평균값들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죠? 그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죠. 이것은 노멀하다는 말입니다. 모집합은, 파퓰레이션은 노멀하지 않다 하더라도, 노멀하지 않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요런 벨 모양이 아니라 뭐 오른쪽으로 스큐가 됐거나 왼쪽으로 스큐가 됐거나 그런 형태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설사 예를 들어서 요런 식이 아니라 그죠? 요런 식이 아니라 뭐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스크류가 된 상황이죠. 오른쪽으로 좀 더 쭉 뻗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하더라도 요런 파퓰레이션이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샘플링을 뽑아서 샘플들의 평균값을 내는 분포는 요런 노멀한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느냐 하니까 n의 숫자가 30보다 클 때 그렇다는 거죠. n의 숫자가 30보다 작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n의 숫자가 30보다 작으면은 그 뭐예요? 그 저 파퓰레이션이 노멀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요 평균값, 요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작을 경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파퓰레이션이 요런 형태 오른쪽으로 스큐드가 되어 있으면은 샘플링한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오브 X바 역시도 스큐 형식을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뻗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뭔가 좀 별 의미가 없는 예제 같고 조금 더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SE 그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시그마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샘플된 것의 평균값을 대신에 씁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같진 않고. 그건 이전에 Z스코어 할 때도 똑같았죠. 그래서 T테이블 이제 우리가 이제 T밸류 이런 걸 좀 쓰게 될 텐데 T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이러한 공식, 이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이해를 하려면 수학 중에서도 고급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일단 T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쓰게 되면 조금 기존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우리가 T스코어를 뽑아서 뭔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 T디스트리뷰션은 그것보다 조금 낮아져서 꼬리가 양쪽 테일이 다 좀 두툼한 형식이 된다는 거. 근데 이러한 것들까지는 막 그렇다라고 그냥 대충 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시면은 이 노멀한 것이 메뉴에 있습니다. 메뉴에 있고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degree of freedom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chi-square의 degree of freedom과 같은 내용입니다.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degree of freedom이 이렇게 낮을수록 점점 꼬리가 더욱더 두툼하게 되는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수학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을 쓰는 것과 실제 T스코어를 적용하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가 뭐가 있나요? 좀 더 정확 여기 있네. 여기 있었습니다. 요 예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나중에 위에 본문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입니다. 이번에 뭐냐니까 이 돌고래예요. 돌고래의 머슬 근육이죠. 근육의 수원이 머큐리가 수원이죠. 별로 따지면 수성이 되죠. 수성. 금성인가요? 금성이 머큐리인가요? 금성이 수성인가? 하여튼 예, 머큐리 수원입니다. 수원 함유량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Distribution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볼게요. 이거 Z-Square를 이용하는 경우 Z-Distribution하고 수학적 공식만 좀 다를 뿐입니다. 과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돌고래의 근육에 들어있는 수원의 양을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타이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19마리의 리소라고 하는 종류의 돌핀들로부터 근육에서 얼마나 손이 들었는지 측정을 해봤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끔찍한 말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얼마나 야만적인 국가인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제에서 그래서 표본의 숫자는 몇 개인가요? 19개죠. 이 선수가 19명입니다. 그러면은 선수가 19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9-1 해서 18이 됩니다. 그죠? 거기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그리고 평균값 X바 이 표본의 평균값은 4.4 마이크로그램 퍼 웨트그램입니다. 웨트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고래의 근육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물기가 있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짝 마르게 되면 육포가 되겠죠. 육포가 아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채취한 근육 세포. 그죠? 1g 당 마이크로그램. 이 4.4 마이크로그램의 평균이었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가 2.3이었다. 그죠? 미니멈은 1.7이었고 맥시멈은 9.2였다. 2.7과 9.2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평균이 4.4였고 스탠다드 에러가 2.3이다 그러면은 4.4 9.2 빼기 4.4 하면 4.4 4 정도 되나요? 4.8이 되는군요. 4.8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따지면은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조금 스탠다드 에러 이거의 두 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죠? 모든 표본들이 다 이 스탠다드 에러 전후에 다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부에. 자, 그래서 T 밸류를 구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렇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퍼센트 에스티메이트 곱하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대신에 지금 이제 X바를 그냥 쓰는 겁니다. 평균을 쓴 거죠. 평균값이고 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보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어떻게 했나요? 19마리니까 19마리에 3마리를 19-1에서 18이 되죠. 이게 18이 들어가고 나머지 루트 n분의 S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